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전주 19도, 장수 14.3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주의 한낮 기온 28도, 군산 27도, 진안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주의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부쩍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이후로 늦더위가 누그러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 동안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최근 막말과 갑질, 성추행 등 대학 교수들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에 비해 약한 윤리의식과 견제장치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대 한 교수는 2학기 강의에서 모두 배제됐습니다. 수업 중에 화류계 여학생이 많다는 등 여학생과 종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비하하는 말을 한 일이 알려진 탓입니다. 교수가 사과문을 올렸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든 이렇게 잘못을 덮고 그냥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에 앞서 전북대에서는 미성년 자녀 논문 저자 등록과 학생 상대 갑질, 성추행 등 교수 비위가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두 달 전 총장이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학에서도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교수 사회 윤리의식 전반에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학에서 교수들이 갖는 권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제와 감시 장치, 처벌은 약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전북대가 금품 수수와 강제 추행 교원도 경징계한 사실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행사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역할이나 또는 뭐 권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분들을 견제하고 뭔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다. 최고 지성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교수 사회의 변화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스스로 피지했던 재량사업비를 주민참여 예산의 형태로 슬그머니 되살렸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린 적 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계속 전라북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상임위원장들과 도기획실장이 예산 협의를 위해 차례로 의장실에 들어섭니다. 올해 추경안 협의를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재량사업비로 꼽히는 내년도 공모형 주민참여 예산의 증액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도의원 1인당 4억 5천만 원씩 175억 가운데 70%를 부담하고 30%는 시군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도의회는 최대 20%, 최소 10%의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비 분담률이 10% 늘어나면 도의 부담은 122억에서 140억으로 늘고 시군은 53억에서 35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각 시군의 이제 재정 상황 때문에 그래도 큰 집격인 도에서 조금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미 일반형 주민참여 예산이 있지만 도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모형 사업을 따로 만들어놓고 그나마도 시군 부담을 낮춰 조금이라도 더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하려는 의도입니다. 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결국은 의회의 입장이나 입김이나 영향력이 개입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예산은 어쨌든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는 심의 의결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송성환 의장은 지난해 의장 출마 당시 여러 의원들의 비리에 의회 스스로 폐지를 선언했던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겠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11대 의회마저 의장 자신의 수사로 파행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연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많은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시가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치매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2년째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치매 검사를 받으려는 환자들로 보건소가 북적입니다. 숫자를 맞춰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며 치매 정도를 확인합니다. 최근에 어머니 기억력이 좀 어때요? 안 나오니까 내가 살려나. 지난해 65세 이상 군산 지역 치매 등록 환자는 3,585명으로
8년 전 2,472명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시설이 있지만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군산시는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치매센터를 추진하고 있지만 2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확보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당초 보건소에 치매센터를 지으려 했지만 지반이 약해 다른 건물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사업 연장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상태다 보니 올해 안에 치매센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12억 원의 사업 예산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교통편이나 접근성을 잘 판단해서 적합한 건물을 선정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군산시와 함께 치매센터를 추진한 전주시는 오는 11월에, 익산시는 내년에 치매센터가 문을 열게 됩니다. 군산시만 치매센터 사업이 터덕거리면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치사율 100%, 무서운 전염병이지만 아직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발병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잠복기가 20일이나 되기 때문에 도내 가축 농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첫 발병 사례입니다. 다행히 발병 농가와 도내 양돈 농가 사이의 역학 관계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축 질병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오는 19일 오전 6시 반까지 모든 돼지와 양돈 차량 종사자의 이동도 중지됐습니다. 소독시설도 확대 운영됩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거점 세척 소독시설을 포함해서 시군별로 한두 개소의 거점 소독시설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사람이나 다른 가축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 번 걸리면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도내 양돈 농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발생 농가도 창문이 없는 무창 논사고 멧돼지 침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까지 설치돼 있어 발병 원인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지금 뭐 마음이 안정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뭐 전라북도는 최대한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잠복기는 최대 20일로 알려져 있지만 보통 일주일 안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과 진정 국면을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입시 경쟁 속에서 예술도 거액의 사교육을 시키는 시대죠. 그런데 오로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배우고 또 학생 스스로 준비한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훌륭한 완성도까지 갖췄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 하지만 표정엔 진지함이 서려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처럼 노려봤죠. 연극 동아리를 하며 봄부터 준비한 작품. 수없이 대사를 뜯어보고 감정을 연구하면서 어느새 배역에 심취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도 수십 번 돌려보고 대본도 수십 번 읽고 또 막 자기 전에도 한 번씩 대사를 치고 해금 소리가 처음을 장식하고 이내 13가지 51개 악기가 더해진 웅장한 선율이 공간을 채웁니다. 자진몰이의 빠른 장단, 9분짜리 쉽지 않은 곡을 반년 동안 연습했고 이제는 수준급 연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악기를 학교 밖에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아침 시간에 빨리 와서 아침 시간에 연습하고 점심 시간에도 연습하고 이제 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공연도 항상 가고 싶기도 해요. 초중고 예술 동아리 100여 팀이 무대에 오르는 전북 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연극, 비보이,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예술을 탐구하고 성취감을 얻는 일은 의미가 깊습니다. 순수하게 공교육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능 교육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순창 관광 안내소가 순창의 관문인 터미널로 자리를 옮기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에서 남원의 문화재 활용사업 5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강천산 국립공원에 있던 관광 안내소가 순창 터미널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관광 안내소는 관광객들에게 쉼터이자 문화관광 해설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장이 될 예정입니다. 순창의 관문인 터미널에 위치해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알맞는 장사라고 판단하고 질 높은 관광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 2020년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광안루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등 모두 5개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의 창업을 꿈꾸는 농업인들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각종 가공실과 포장실, 교육장 등을 갖춘 가공센터는 가공 창업의 꿈을 가진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완주군의 대표 특산품인 생강을 활용한 베이커리 제품이 출시됩니다. 생강 카스텔라, 캐러멜, 달고나 등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세 종류의 상품은 9월 초 열리는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에서 시범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지원되는 급식과 간식비가 지역별로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8개 시군의 경우 어린이집 급 간식비로 정부가 주는 1,745원만 지원하고 있지만 정읍과 완주는 자체 예산으로 500원을 더해 2,245원을 지원하는 등 시군별로 차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 비용이 전북경찰청 직장 어린이집에 3,691원, 전북도청 직장 어린이집에 3,270원보다 턱없이 낮다며 지역 간 시설 간 차별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인 LX가 공공기관 최초로 문화예술 등을 지원하는 브랜드데이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이매진 존 레논 전시의 무료 입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시는 오는 22일까지 선착순으로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21일부터 22일까지 야외 무대에서는 버스킹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제이티비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